본격적인 실전, 파이널 시즌이 돌아오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 대치동 학생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. 그 질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. 자, 국어 영역에서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죠. 독서를 먼저 푸냐, 문학을 먼저 푸냐, 선택 과목을 먼저 푸냐, 독서는 얼마 만에 풀어야 되냐, 문학은 또 얼마 만에, 선택 과목은 와, 이 몇 푼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. 근데 어때요? 이 시간대로 잘 지키면서 연습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대로 잘 하던가요? 성적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던가요? 착각하는 게 있어요. 문제 풀이 시간을 지켜야 해. 정해진 시간을 절대 넘으면 안 돼. 이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현재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을 제한하고 푼다면 여러분 학습에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독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가셔야 돼요. 첫 번째 조언이에요. 영역별 자신의 취약 지점을 일단 파악해야 돼요.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?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 기본, 이걸 지켜야 돼요. 국어는 수학이랑 달라요.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실력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죠. 참 이상한 과목이에요. 특히 독서는요,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. 독서가 많이 약한 친구, 혹은 문학이 많은 약한 친구, 아니면 언매화자 이런 선택 과목이 약한 친구, 이 시간 관리의 전략은요, 본인의 취약 지점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.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. 자, 그럼 시간 관리의 출발점은 자기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거였고요. 두 번째,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.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독서의 경우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문제 풀이를 위한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? 절대 반지도 아니고 절대 시간. 독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이를 위한 절대 시간이 존재해요. 독서, 즉 비문학이죠.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문제의 원인부터 다시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번 6평에서 독서가 17문항이 나왔는데요. 이 17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. 저는 이 절대 시간을 최소 40분에서 45분이라고 봐요. 이 시간은 있어야 독서에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독서를 잘못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빨리 풀기에만 급급해요. 그리고 선지에 있는 말, 그 글자를요, 지문에서 찾으려고 해요. 근데 찾으면 있나요? 없죠. 왜일까요? 수능 독서 지문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들은요, 지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이번 6평에서요, PCR 지문이 나왔죠. 이 지문의 후반부를 보면 실시간 PCR의 발색 방식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. 하나는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,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광표식 탐침. 그냥 편하게 기억 니은이라고 할게요. 그런데 15번 문제의 정답 선지를 보면요,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출제했어요. 여기서 붙은 채 라고 하는 요 세 글자, 이 말 아무리 지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. 자,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읽지 않은 학생들은 지문을 날림으로 읽은 거죠.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선지를 볼 때 판단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자, 지문의 어느 구절, 어느 문장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지, 실제 수능장에서 내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지,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고요. 이 절대 시간 이상만 확보되면은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오는 게 바로 독서 영역입니다.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요, 선택 과목과 문학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풀고 독서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요. 자,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알려주는 방법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. 평소에 한 지문씩 한 지문씩 끊어서 푸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. 그러면 안 돼요. 적어도 40분 분량으로 묶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.
저도 과제를 그렇게 내주는데요. 이 하프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35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문제를 쭉 이어서 풀 수 있는 체력을 기르게 만드는 거죠.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요. 국어 공부를 할 때 10분 풀고 정답 맞추고 10분 풀고 정답 맞추고 이러면은 문제 푸는 체력을 기르기가 힘들 거예요. 따라서 적어도 40분 분량으로 한번 묶어서 한 번에 쭉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길 바랄게요.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독서 영역에서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 능력이 생길 거예요. 자, 독서에서 이 절대 시간 확보와 함께 추가로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선택 과목, 특히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요. 시험 시작 초반에 긴장을 정말 많이 해요. 그래서 오히려 글도 잘 안 읽히고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학생이라면요. 맨 처음부터 화작을 풀려고 하지 말고요. 익숙한 EBS 연계 작품이 있는 지문을 하나 풀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해요. 특히 현대시처럼 비교적 지문 독해 부담이 적은 게 좋아요. 그러면 이 압박과 긴장이 심한 시험 초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요,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, 자, 볼륨 올리기 전에 인쇄 상태 확인하는 시간이 있죠. 제가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때 막 긴장하고 시험지를 그냥 훑어보는데 이때 여러분이 일단 내가 뭔가 이 시간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시간에 연계 작품이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볼령이 울리기 전까지 시험지를 덮고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볼령 울리기 전까지 약 몇 분간의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그 첫 번째 세트 지문을 좀 편하게 풀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초반부의 긴장이 조금씩은 수그러들 거예요. 작년 제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. 자, 이 제자 국어 5등급에서 재수를 시작했고요. 이 학생이 수능에서 100분이 99를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막 감격스러웠어요.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죠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문학을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. 2021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이제 화작 10문항 그리고 문학 4세트를 푸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요. 25분이 걸렸대요. 그럼 뭐야? 8시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5분까지 선택 과목 화작이랑 그리고 문학을 다 풀어버린 거야. 작년에는 요 언어까지 있었으니까 언어 5문제와 독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5분 정도가 남은 거죠. 자, 이렇게 그때그때 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각 영역별로 쓸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해서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.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선택 과목과 문학 이 실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독서에서는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집중력을 발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영역에서 정말 고민이 되는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. 자, 시간 관리 쉽지 않아요. 하지만 해서 안 될 건 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잘 측정하시고요. 그리고 어떤 영역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세우길 바랄게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. 여러분이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만 갈 거예요. 자,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이 바로 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랄게요. 이외에 국어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. 저희 이감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어요. 자,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지,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는지 여기 댓글에 달아주면은 저희들이 또 발빠르게 캐치해가지고 그런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테니까 자, 여러분 댓글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길 바랄게요. 저도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